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아까 결혼 얘기 했잖아요. 네. 그럼 그 달라서 끌렸던 이제 그런 부부들이 이제 뭐 정말 그분은 25년 만에 뭐 차근히 잘 만나가지고 잘 극복했지만 많은 사람들은 이제 그 갈등도 많이 겪고 그러다 보니까 뭐저 같은 세대들은 결혼에 대해서 그냥 회의적인 시선을 갖고 있기도 하잖아요. 네. 어떤 사람과 결혼해야지 잘 행복하게 살수 있는 거예요? 일단 되게 어려운 질문이에요. 이게 쉬우면서도 어려운 질문인데 일단 뭔가 좀 마음이 맞아야 될것 같아요. 대화가 통하고. 그런데 마음이 맞고 대화가 통하도 결국은 치아 어디서부터 짜냐? 중간서부터 짜냐? 끝에서부터 짜냐? 양말을 여기다 놓냐? 저기다 놓냐? 이것 때문에 막 엄청나게 싸우거든요. 우리가 부부가 우크라이나가 평화를 위해서 막 싸우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다 정말 그쵸. 사소한 거, 왜 말을 그렇게 해, 나한테? 뭐 이런 거. 이런 것 때문에 싸우거든요. 근데 저도 많이 싸워봤는데, 그냥 사람이라는 존재는 제가 항상 그럽니다. 내가 이해하려고 하잖아요. 절대 이해 못 합니다. 누군가 나 아닌 다른 사람을 나도 나를 이해를 잘 못하는데, 다른 사람 이해한다?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 그렇게 우리가 노력하려고 하는 거지, 어려워요. 그래서 부부는 만약 결혼을 했으면, 마음이 맞고, 그리고 서로 사랑해서 다 결혼하잖아요. 그럼 이해해주기로 결정해야 돼요. 신뢰해주기로 결정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해하려고 하면 이해가 안 돼요. 그것 때문에 싸우는 거거든요. 이해가 안 돼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결혼을 안 하는 사람들은 상대방을 볼때 이제 좀뭐 성불적일 수는 있지만 이제 뭐그 사람이 가진 게뭐 얼마를 또 버냐, 직업은 뭐냐, 학교는 어디 나왔냐 이런 것들을 이제 조금 보고 뭐 여러 가지 또 판단하잖아요. 근데 그런 요소들이 결혼 생활 유지하는 전혀 상관없군요. 그렇죠. 오히려 방해물이 될수 있고.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그 사람을 얼마나 이해해 줄수 있느냐. 그러면 이제 여기서 내가 상대방을 이해할 수 있는 정도를 봐야 돼요? 아니면 상대방이 나를 이해할 수 있는 정도를 우리가 뭐 항상 그렇지만 봐야 돼요? 이게 상호관계 문제지 않습니까? 근데 뭐 나도 이해해야 되지만 저는 아내에게 되게 감사해요. 왜냐면 제가 성격이 좀 그래도 좀 오만한 편은 아니더라고, 내가 살아보니까. 근데 아내가 많이 이해하기로 결정했더라고요. 저를. 그래서 저도 이제 뒤늦게 이해해주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작가님은 뭐 이런 말씀드리긴 그렇지만 작가님대로 사셨네요. 아내 사모님이 많이 맞추셨으니까. 그렇죠. 많이 맞춰준 거죠. 그리고 제가 사람은 그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생각의 패턴, 감정의 패턴, 그렇구나. 행동의 패턴이 너무나 자연스럽기 때문에 자기가 뭘 하는지 몰라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성찰도 필요하고, 누군가로 코칭도 받아야 되고, 이렇게 피드백도 받으면서 이 미숙함, 그 평생 미숙한 거거든요. 그 미숙함을 계속적으로 성숙함으로 바꾸는 과정이 의미 있는 삶이라고 생각해요. 이제 그 책을 읽어보면 이제 우리는 모든 사람이 다 이제 강점을 갖고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왜 사람들은 잘 인식할 수가 없는 걸까요? 이제 강점이라는 거는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게 뭔가를 우리가 이제 일단 어떤 게 강점이냐. 뭐 성격도 강점이 될수 있고 재능도 강점이 될수 있고 성품도 강점이 될수 있고 내 경험이나 지식도 강점이 될수 있고 모든 것이 강점이 될수 있습니다. 저는 이런 것들을 다 통틀어서 강점 자산이라고 합니다. 강점 자산. 예, 강점 자산이 좀 쌓여야 돼요. 그러니까 선천적인 게 있고 후천적인 게 있어요. 그러니까 선천적은 타고난 강점 자산들이 있고 후천적으로 쌓아 나가야 될 강점 자산들이 있어요. 뭐 어떤 것들이 있나요? 그럼 이게 뭐 예를 들면 지식도 있고 후천적으로는 뭐 나의 아까도 말씀 좋은 학교를 나왔다. 그것도 강점 자산이 됐고 내가 인맥이 좋다. 강점 자산이 됐고. 그런데 이 강점이 많은 우리가 강점을 어떻게 정의하냐에 따라서 다양하게 되지만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사고의 패턴,
감정의 패턴, 행동의 패턴이 좋은 결과를 내는 거거든요. 좋은 결과를 계속 지속적으로 내는 거. 네. 뭔가를 잘한다라는 거죠. 네. 근데 잘하는 게 남들이 볼 때도 네. 강점으로 나타나는 거죠. 아.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강점인데, 네. 이제 문제는 이런 것들이 자기가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예요. 네. 자연스럽게 나타나니까 네. 이거를, 제가 예를 들면 자연스럽게 나타나니까 모르는 거예요.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아.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네. 제가 토끼하고 거북이 얘기를 합니다. 네. 거북이가 네. 수영을 잘하죠. 네. 토끼가 그래요. 야, 너 수영 너무 잘한다. 네. 너 진짜 끝내준다. 네. 그게 너만의 강점이야. 네. 거북이는 그걸 못 느끼는 거죠. 아. 너무 자연스러운데. 그래서 제가 이제 강점 코치로서 네. 많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해요. 네. 그분의 뛰어난 강점을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럼 사람들이 아니라고 그래요.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네. 나한테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기 때문에 당연하다고 얘기해요. 아니, 남들도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네. 물어보는 경우도 있고 너무나 자연스럽기 때문에 그런 경우도 있고 이제 소위 말하는 가면 증후군도 있어요. 가면 증후군? 예. 그게 뭐냐면 잘하는 게 있어요. 네. 근데 분명히 겉으로 보면 잘하는 게 있거든요.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자기 오해가 있어서 네. 난 못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 그리고 그걸 잘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끊임없이 노력을 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네. 그걸 막 잘한다고 하니까 나는 아닌데 네.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마치 가면을 쓰고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 네. 그래서 가면 증후군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아니에요. 저는 강점 없어요. 심지어 자기가 부인하기도 하는 거죠. 인정하지 못하고. 그 토끼와 거북이가 이제 그 거북이 수영 말씀하셨는데 네. 거북이가 이제 토끼를 만나기 전까지는 다 이제 같은 거북이들이 다 수영을 잘하니까 모르는 거죠. 네. 그런 맥락에서 이제 나의 강점이 나의 힘과 노력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다라고 네. 하신 건가요? 그 이제 뭐 그런 맥락도 있기도 하고요. 네. 이제 사람은 되게 미숙한 동물적인 관점에서 보면 되게 미숙한 그쵸. 존재예요. 네, 그렇죠, 그렇죠. 사람만큼 이 미숙한 기간이 네. 긴 존재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만약에 소다, 네. 송아지는 난지 바로 이제 일어서서 네, 걸어 돌아다니고 네, 그렇잖아요. 네. 사람 못 그래요. 사람은 그 기간이 너무 길어요. 그래서 사실 이제 강점이라는 거는 혼자만 개발이 되는 게 아닙니다. 한마디로 마당이 깔려 있어야 되고. 네.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강점이 개발돼요. 뭐 혼자서 뭐 이렇게 산속에서 혼자 이렇게 해서 강점이 길러지지 않습니다. 제가 이제 책에도 설명했는데 네. 강점을 비유할 때 이렇게 비유로 말하면 사람들이 쉽게 알아들으시더라고요. 네, 네. 제가 오즈의 마법사 얘기를 하거든요. 네, 맞아요. 네. 오즈의 마법사 보면 이제 도로시라는 존재가 네. 있고 허수아비가 있고 양철 나무꾼이 있고 그쵸. 사자가 있는데 이 친구들 있잖아요. 네. 이 친구들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가 뭘 가졌는지를 몰라요. 그렇죠. 네. 나는 뇌가 없어. 네. 뇌가 없으니까 뇌를 찾으러 가는 거고 네. 양철 나무꾼은 심장이 없어. 네. 가슴이 없어. 그쵸. 마음이 없어. 네. 그러니까 그걸 찾으러 가는 거고 네. 사자는 용기를 찾으러 가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 친구들이 네. 그 과정에서 네. 과정에서 강점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와요. 그렇죠. 답답하죠. 네. 끝까지 모르니까. 네. 끝까지. 네. 근데 도로시가 있기 때문에 이 친구들의 강점이 개발된 거거든요. 아... 또 이 친구가 있기 때문에 도로시도 자연스럽게 강점이 개발되고 이제 캔자스 집으로 돌아갈 방법을 찾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거를 뭐라고 그러냐면 네. 의미 있는 타인이라고 봅니다. 아... 그러니까 세상을 살면서 네. 이게 돌아보면 내가 나 혼자 된 게 아니구나라는 거를 정말 느끼게 돼요. 그 의미 있는 타인들. 네. 그게, 우리 부모님일 수도 있고, 네. 선생님일 수도 있고, 네. 친구들일 수도 있고, 네. 우리 직장 동료일 수도 있고, 네. 상사일 수도 있고, 네. 그 많은 배우자일 수도 있고, 네. 심지어 저 같은 경우, 우리 아들이 의미 있는 타인이 돼주더라고요. 그쵸, 그쵸. 예. 그쵸. 그래서 나도 모르게 의미 있는 타인들과의 관계 속에서 제 강점이 길러지는 거더라고요. 말씀을 들어보니까 예. 어떻게 보면 강약 자체도 어떻게 보면 상대성에 기인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절대성이 아니고 예. 거기에 이제 뭐 상호간에 받는 피드백
이런 것들이 더 강점 약점이 드러나게 하고 네. 보완시켜 주는 게 아닌가. 네네. 저도 이제 비슷한 경험이 있었던 게 제가 그 서강대학교 다니면서 이제 그 독서 다독자 최다 독자상을 받았거든요. 예. 대단. 3년 연속 1등, 예. 1등 했는데 예. 그때 저는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은 예. 서강대 다니면 다 공부를 좀 했던 애들이니까 예. 당연히 책을 좋아하겠지라고 예. 생각해서 예. 저는 진짜 책을 좋아하는지 몰랐어요. 예. 전혀 몰랐는데 예. 이게 3년 동안 1학년 때 상이 없었고 예. 2학년 때 상이 만들어 받았는데 3년 내내 1등을 하니까 예. 내가 책을 좋아하는구나를 그때 깨달았어요. 저는. 그래서 제가 지금 이렇게 유튜브도 책으로 하고 예. 블로그도 책으로 하고 다 예. 책을 읽으면서 살아가는 삶을 예. 하게 됐거든요. 그것 때문에 네네. 그게 만약 없어 그 상장이 없었고 예. 순위가 없었다고 하면은 예. 저는 그냥 제가 그렇게 책을 좋아하는지도 모르고 책을 읽는 것에 강점이 있는지도 전혀 몰랐겠죠. 예예. 그 말씀하신 맞아요. 게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예. 누군가 그런 상장도 주고 그렇죠, 예, 그렇죠. 마당도 예, 깔아주고 그렇죠, 그렇죠. 예. 예. 그게 사실은 의미 있는 타인인 거예요. 아... 그리고 이제 알게 모르게 네. 지금 우리 이곤복님도 네. 누군가의 의미 있는 타인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렇겠죠. 그래서 네. 우리가 오즈음 아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네. 도로시가 네. 이 친구들에게 네. 그 뭐 허수아비나 양철 남구나 네. 사자에게 의미 있는 타인이 됐잖아요. 네. 네. 그리고 나중에 보면 네. 이 사람은 아니고 네. 이 친구들이 네. 다른 사람에게 의미 있는 타인이 돼요. 네. 그리고 이 친구들이 도로시에게도 의미 있는 타인이 되죠. 네. 그래서 이게 상호작용이 되고, 저는 이제 직장에서 이렇게 기업에서 코칭할 때도 가장 중요한 게 첫 번째가 이 사람 개인의 강점을 어떻게 알고 이 사람이 강점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가, 그걸 보고, 그 다음이 서로 시너지가 나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의 강점이 약점을 보완하는 거죠. 내 강점이 약점을 보완하는 거죠. 이걸 어떻게 만드느냐가 아... 조직의 성과하고 아... 바로 연결돼요. 그렇구나. 그러니까 그걸 잘 조화롭게 하는 조직들이 예. 잘 나가는 거군요. 예. 그거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그게 좋은 조직이 되는 겁니다. 이제 뭐 마이크로소프트가 네. 그 새로운 CEO가 오면서 네. 그로스 마인드셋으로 변해서 이제 회사가 완전히 탈바꿈 했는데 네. 결국 그게 뭐냐면 네. 내 강점으로 누군가를 섬기는 거예요. 아, 누군가를 맞아요. 도와주는 거예요. 맞아요. 그게 나에게 돌아옵니다. 아. 그러니까 서로에게 의미 있는 타인이 되어주는 거죠. 아. 그런 조직이 성장하고 발전합니다. 저도 이제 그 부분을 책을 읽었는데 그렇게 했더라고요. 인사평가 방식을 네. 이렇게 이 조항을 넣었대요. 그러니까 인사평가 항목에 이런 걸 넣은 거죠. 당신은 상대방의 성공에 네. 어떻게 얼마나 기여했습니까? 예. 그걸 넣는 순간 예. 사람들이 이제 나만 내 성공만 바라보는 게 아니고 내가 예. 어떻게 상대를 도울지 네. 이렇게 해서 조직 문화가 좀 바뀌었다고 네. 하더라고요. 그게 아까 내가 우리가 말한 네. 제가 이제 의미 있는 삶이에요. 아 내가 누군가에게 기여할 수 있는 네. 존재구나. 네. 그리고 그걸 통해 나도 기여를 받는 네.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 기업의 조직 문화가 네. 강점에 집중하고 네. 서로의 강점으로 약점을 보완해주고. 하는 그 의미 있는 성취를 이루는 기업 문화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 인터뷰를 하다 보니까 나는 상대방이 얼마나 의미 있는 타인인가. 아, 이미 의미 있는 타인이에요. 의미 있는 인생을 살고 계십니다. 예. 그 책에서 제가 좀 가장 좀 의아했던 게 아, 부정적이고 나쁜 것은 아니다. 이런 말씀 하셨더라고요. 보통 이제 사람들은 부정적인 건 나쁜 거고 예. 절대 부정적인 건 생각하면 안 되고 이런 경향이 많잖아요. 예. 어떤 의미인가요? 저도 아까도 뭐 말씀드렸지만 네. 약점을 한번 써봐라. 네. 그걸 강점으로 한번 바꿔봐라. 네. 긍정의 언어로 한번 표현해봐라. 네. 되게 긍정을 보려고 되게 노력해요. 네. 사람을 보면 있는 그대로 보려고 하지만 내 가지고 있는 렌즈 때문에 네. 긍정으로 볼 수가 없어요. 사실은.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있는 그대로 볼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뭘 하냐면 강점을 먼저 보는 거예요. 이제 그런 사람인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정적인 일들이 우리 주변에 일어나거든요. 네. 부정적인 생각하지 마라 네.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첫 번째는 네. 우리 인생을 보면서 부정적인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예. 나에게 네. 뭐 심지어는 고난이 될 수도 그쵸. 있고 네. 부정적인 사건들이 생길 네. 수 있고 근데 그 부정적인 사건들이 네. 새로운 기회를 만드는 관문입니다. 아... 제 인생을 돌아봐도 네. 만약에 사천에 떨어졌다는 건 부정적인 사건이죠. 그렇죠. 부정적인 사건이죠. 예. 또 제 인생에서
제가 사업에 한번 실패했거든요. 네. 뭐 소위 말하면 망했죠. 네. 근데 그 사건을 통해서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아... 누군가의 배신을 당했어요. 네. 맞아요. 네. 어렵고 힘들고 아프고 이제 좌절하고 낙심했는데 그걸 통해서 새로운 또 기회가 열리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는 거죠. 아... 그래서 저는 부정적인 사건, 환경에 네. 긍정적인 의미를 찾아봐라 라고 아... 항상 그러거든요. 부정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우리 삶의 전환점을 가져다 주는 거죠. 네, 맞습니다. 한번 뭐, 저는 이게 제 삶뿐만 아니라 누구의 삶도 그 부정적인 사건 때문에 사실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라고 하시는 분이 너무나 많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런 게 있습니다. 네. 이제 강점 코치로서 네. 어떤 분들은요, 남들보다 부정적인 걸 더 빨리 봐요. 제가 이걸 몰랐을 때는 네. 그 제 후배 중에 하나 있거든요. 책에도 이제 소개를 했는데 네. 아, 너는 왜 이렇게 애가 부정적이니? 네. 뭐 매사에 부정적이야. 네. 라고 제가 이렇게 판단한 거죠. 판단한 거죠. 이 사람. 그쵸, 그쵸, 그쵸. 제가 부정적으로 본 거죠. 그쵸, 그쵸. 근데 그 사람은 부정적인 사람이 아니더라고요. 아... 단지 남들보다 네. 부정적인 사건이 일어날 그런 리스크들을 빨리 보고 잘 아는 거예요. 민감하게 아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보수적으로 좀.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어떤 능력이 있냐면, 문제가 될 만한 거를 빨리 인식해서 네. 빨리 해결할 수 있는 네. 그런 능력을 가진 거죠. 그래서 뭐가 문제예요? 내가 부정적인 거죠, 이 사람은. 네, 그렇죠, 그렇죠. 얘가 부정적인 게 아니라. 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제 생각이 많이 바뀌었어요. 아, 부정의 렌즈가 되게 좀. 예. 그래서, 뭐 부정적인 사건도 긍정의 의미를 한번 찾아보자. 약점도 긍정의 언어로 바꿔보자. 또 사람도 네. 있는 그대로 먼저 봐야 되지만 그게 안 될 때는 네. 긍정적인 거, 강점을 먼저 보자. 네. 그렇게 좀 바뀌었습니다.